오늘부터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말 한국 시리즈보다 더 화제가 된 야구 뉴스는요. 넥센 히어로즈가 메인 스폰서로 일본계 금융회사 제이트러스트와 계약을 추진 중이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스폰서 기업인 넥센 타이어와의 계약을 끝낸다는 거죠. 메인 스폰서가 일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논란인데 게다가 그 일본계 회사가 대부업 이미지가 강한 금융회사라서 지금 역으로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짚고 가죠. 넥센 히어로즈의 초대 단장 역임했던 박노준 해설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유심히 이 사태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네. 우선 정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넥센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10개 구단 모두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에 9개 구단은 모그룹이 있습니다. 모기업이 있죠. 많이 도와주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뭐 마케팅을 하고 입장 수입 중계권 이런 것들로 이제 또 좀 더 추가로 조달해가지고 구단을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네, 넥센 히어로즈는 2008년도 창단하면서부터 모기업이 없는 야구단이었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그 네이밍 스폰서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죠. 뭐냐면은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넥센 타이어 회사잖아요. 예. 그 넥센 이름이라는 그 가슴에 달고 또 이 구단 이름으로 홍보를 하면서 일정의 돈을 받고 구단 이름을 파는 네이밍 라이트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넥센 히어로즈라고 해서 넥센이 모기업이 아니라 메인 스폰서 다른 네, 개념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회사는 그 주식회사 서울 히어로즈고요. 예, 예. 네. 넥센이라는 이름은 이제 달아주는 홍보. 과거에 삼성도 저기 영국에서 영국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죠. 예, 예. 첼시에 이제 삼성이라는 로고를 달아주고 그렇게 네이밍 라이트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예 그런 식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네. 기업 넥센하고는 뭐 안 맞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왜 갑자기 넥센하고 이렇게 쭉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죠? 네, 2000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제이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아주 그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 보니까. 네. 얼마나 제시를 했답니까? 정확한 금액은 뭐 제가 아직 그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뭐 100억 이상은 넘는 것 같아요. 100억 넘게? 예, 배 이상의 금액을 제시한 거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모기업 없는 그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잠깐만요. 예, 예. 그 100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해 100억을 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해 100억입니다. 지금 넥센이 한 50억 주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도 그 2008년도 우리 히어로즈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당시도 이제 우리담배라는 회사가 출시를 하면서 예. 원래 이제 담배에서 술에서는 그 네이밍 라이트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담배를 빼고 우리라는 이름만 걸고 우리 히어로즈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100억 정도를 준다고 하니까 넥센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적자가 심각해요. 어떤 상황인가요? 50억으로는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사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선행계 구단이 잘 운영을 해서. 흑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야구 구단 중에 말이죠. 예, 예. 이거를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고 또 히어로즈도 살림을 잘해서 약간의 흑자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올해 시즌 마치고 내년부터 고척돔 돔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척돔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돔 구장 그 사용료가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그게 문제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좀 그 좀 그 서울시 시설공단에 내야 되겠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그 메인 스폰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경영진에서. 그렇군요. 네. 근데 문제는 뭐 저간의 사정으로 다른 스폰서 기업 찾을 수는 있죠. 있는데 하필이면 네. 계약을 추진 중인 곳이 일본 기업 제이트러스트. 네.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이트러스트는 그 말 그대로 대부업체입니다. 일본에서 강제 추심 등 말썽이 많았던 대부업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 안에서는 규제가 많이 따랐던 그 회사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금융법상 족쇄가 없는 그래도 좀 간섭이 덜 심한 한국으로 진출을 했지요. 그래서
과거에 그 2012년 미래저축은행을 인수를 했고 제 이미 이 금융권에 진입을 했었죠. 예. 네. 그리고 JT 친해저축은행과 JT 저축은행으로 이미지 쇄신에 나섰고요. 아. 뭐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 과거에 그 많은 그 서민들 대상으로 재부업을 해서 예. 많은 돈을 그 가져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다가 더더군다나 그 J트러스트, J라는 약자가 재팬의 약자거든요. 그렇죠. J자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을 그냥 일반적으로 도요타라든지 일반 그 이미지가 좋은 예, 예. 그런 회사에서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여론이나 일반 팬들이나 이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야구계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입니다. 부정적인 네. 시각이 다수. 자, 우리 이 팀의 그 초대 단장 출신으로서 우리 박노준 위원은 누구보다 네. 애정 있는 분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세요? 아, 지금 사실 보니까는요. 10개 구단이 되고 지난해까지는 128경기였다가 올해는 144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44경기 정경기가 다 라이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홍보 효과를 본다라 그러면은 사실 그 100억도 많은 금액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제이트러스트라는 그 회사로서는 엄청난 아니요. 제이트러스트가 아니다 할지라도 아, 누구라도 예. 다른 기업이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넥센도 사실 재계약을 하더라도 돈을 좀 올려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 제이트러스트가 아니다 할지라도 예, 제이트러스트만큼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돈을 낼 만한 그 홍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좀 그 히어로즈 경영진이 조금 돈을 좀 덜 받더라도 국내 기업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약을.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론이나 이 정서 무시 못하거든요. 무시 못하죠. 프로야구인데요. 네. 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생각을 하라는 말씀. 자, 네. 아직 계약 확정은 아닙니다. 아, 넥센 팬이든 아니든 우리 야구 아끼시는 분이라면 다 같이 좀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저, KB카 구단이나 KBO 사무국 자체에서도 예. 부정적, 구단 내에서도 지금은 알겠습니다. 간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위원님.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넥센 히어로즈 초대단장 박노준 위원이었습니다.